공공재로 주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을 해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주의 비극이란 말이죠. 공유의 경제는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 경제는 fair하지가 않다. 공평하지가 않다.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문학 특강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문학 특강에서 얘기했던 경제학 내용을 아주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세계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민경제 얘기할 때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민경제는 총 생산이 있고요. 그 생산된 것을 여러 부문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처음과 끝이 다 수요와 공급이에요. 총 생산은 공급이 되는 거고 지출은 어디선가 수요가 되죠. 그래서 총 공급하고 총 수요, 총 지출이 일치되는 점에서 국민 경제의 총 생산, 국민 소득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GDP도 다 그렇게 결정되죠. 자, 그래서 경제 부문에서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과 수입을 뺀 순 수출, 이게 이제 총 지출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생산을 하면은 이 네 파트 중에 어디선가 자꾸 수요가 많아서 쓰여져야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외 의존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GDP를 분모에 두고 수출과 수입을 합한 겁니다. 이거 이제 매년 달라요. 어떤 때는 뭐 80%, 85%까지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요인 중에서 특히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해외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는 개방경제다. 개방경제란 말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거고, 그 반대말은 폐쇄경제예요. 폐쇄경제는 이 마지막 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이 극히 적어요. 이건 폐쇄 경제에 가까운 건데, 우리는 개방 경제라서 해외 부문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부문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무역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역 수지. 무역 수지는 뭐냐? 수출을 얼마만큼 하고 수입을 얼마만큼 하는가를 여러분 가계부에다가 이번 달에 수입은 얼마인데 지출은 뭐고 뭐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이 이 국제 간의 거래 관계, 외국과의 대차, 줄 거, 받을 거, 대차 관계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대차 관계를 표시할 때 제일 간단하게 쓰는 것이 무역 수지라는 걸 써요. 무역 수지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 수출을 1000억 불 했는데 수입이 한 800억 달러다.
그러면 무역 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다. 가계 수입은 1000인데 지출이 800이면 200이 흑자잖아요. 무역 수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 수지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복식 부기로 정리를 해요. 수출 수입 상품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게 뭐 있느냐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럼 한쪽에서는 상품의 거래 관계가 있고 상품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은 그거를 금융으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출 얼마였으면 돈이 물건은 나가지만 돈은 어때요? 들어오잖아요. 상품의 수출입 거래는 수출과 수입에서 적자가 났냐 흑자가 났느냐 이렇게 하고 자금의 결제는 국내 외화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무역이 적자가 되니까 외화가 반출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역 수지는 상품의 수출 수입, 자동차, 조선, 뭐 항공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외자를 하나 붙여요. 무역 외수지. 무역 이외에 딴 거. 무역 외수지를 우리가 붙입니다. 이거는 서비스 거래예요. 자, 외국하고 거래할 때는 상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자면 운임도 있어요. 물건을 큰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해외로 보내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험도 있고 또 이자도 있어요. 그리고 유학생들 나가면 경비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품 이외에 무역 이외에 여러 가지 거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역 외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역 수지하고 무역 외수지는 서로 다른 거예요. 무역은 상품만, 무역 외에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문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다음 용어를 알으셔야 돼요. 그거는 경상수지라는 겁니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앞에 말씀드린 무역수지하고 무역외수지를 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무역수지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이 잘 되니까 흑자가 앞에 사례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은 1000억 달러 수출하고 800억 달러 수입하니까 무역에서는 200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무역 외수지는 그 물건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운임도 많이 지불하고 국내 우리 여유 있는 분들이 해외로 여행도 많이 하고 유학생들도 많이 보내고 그러면 무역 외수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흑자가 되겠어요? 적자가 되겠어요? 적자가 되죠. 무역 외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비록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났다 할지라도 무역 외수지가 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역 외수지의 적자가 커지면은 이걸 합한 거는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나라의 국제관의 거래, 국제수지가 건전한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려면은 무역수지나 무역외수지보다는 그거를 다 합한 경상수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언론에 경상수지 나오면은 아 이게 뭐구나 하는 걸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그게 무역수지나 무역외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국가는 상품 수출입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 관광객이 많이 왔다든가 유적지가 많고 뭐 관광 볼거리가 많다. 또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무역수지도 적자, 무역외수지도 적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되면서부터 무역수지하고 무역외수지의 이 비중을 보면은 최근에는 무역외수지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수지가 있는데
자본수지라는 것은 앞에 얘기한 거는 상품이나 서비스였는데 이거는 돈, 자본의 입출입이에요. 국제수지는 여러분 국제수지라고 했죠? 국제 간의 대차관계를 표시하는 거는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이 돼야 돼요. 그럼 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이 되느냐? 앞에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나면은 그 적자를 무언가가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 메꿔주는 것이 자본수지예요. 자본수지. 예를 들어 경상수지에서 한 100억 달러가 적자가 났다. 그 얘기는 100억 달러를 우리가 해외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100억 달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해외에서 돈을 들여오거나. 그러면은 저 자본수지는 일단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가 흑자냐 적자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본수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면 일단 그거는 플러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본수지가 흑자라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자본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해외에 많이 자본을 빌려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본수지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걸 다 합하면은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이 되는 거다. 국제수지가 적자란 말은 없다. 무역수지, 무역의 수지,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가 될 수 있고 그거의 자본의 거래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수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국제수지에 대해서 대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아셨습니다. 엔저 현상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때 2050선을 웃돌며 2년 만에 박스권 돌파 이후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국내 증시가 환율이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우리 경제를 덮친 엔저 공세가 더 심해져 엔화가 달러당 110엔을 넘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20조 원 넘게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10엔, 원화 가치가 달러당 1,000원이 되면 조선과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21조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